꽃 많네. 좋구만. 올해 벚꽃 구경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하고 가네. 좋아 좋아. 막혔네. 위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등산하실 거면 탑만 구경하고 내려오세요. 아, 되게 등산로 같이 생겨가지고 속았네. 탑 부분이 이게 얼마나 큰지 사람 크기랑 비교를 해보시면 사람이 요만합니다. 배나무구나.
여긴가? 왠지 이쪽일 것 같아. 나간 숲속의 코끼리처럼 욕심 없이 혼자서 가라. 빡세네. 4주만에 맑은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 엄청 많네요. 오늘 나 혼자 걷는 신을 하나도 못 찍었어. 앞으로도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1인칭 모드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 이게 털 보송보송하니까 진짜 말 귀같이 생겼다. 가면 그게 가파른 데는 아닌데, 그리고 오면서 온 사람들이 다 급한지 뒤에 왜 이렇게 빠져 붙었냐. 마음 급하게 계단이랑 암벽이랑 번갈아 가면서 있네. 된다는 의미인지 이게 막 엄청 가파르다거나 길이 험하거나 한 건 아니네. 그래서 이게 등산화가 필요 없어요. 운동화 신고 오신 분들 엄청 많네. 아, 여기 밑에 돌탑 구경하러 오셨다가 오신 김에 한번 가볼까 하다 보니 갈만하네, 길 좋네 하다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담되는 산은 아니에요. 지금 메론하고 팝 어떤 맛일까? 메론 주세요. 메론 주세요. 네. 올해 첫 아이스크림. 이 안마이봉이 높지는 않은데 대신 주위에 다른 높은 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낮은 산들 뿐이라 전부 다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에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낼 수 있는 산이. 밥 먹을 데가 없어. 한번
조금만 쓰고 살아줄게. 원래는 저기 반대로 고금당 쪽으로 해서 올라와서 많이 오시는데 등산 코스는. 아, 근데 주차장이 이미 도착했을 때 보니까 좀 늦어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밑에 돌탑과 안마이봉을 나중에 올라오면 사람이 너무 많이 붐빌 것 같아서 일단 안마이봉으로 먼저 올라왔다가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크게 도는 코스로 택했는데 코스가 좀 꼬였네요. 아무튼 이리 가면 어떻고 저리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정표가 좀 그렇게 되게 깔끔하고 상세하게 잘 되어 있지는 않네요. 막 꼭꼭 숨겨놓고 중간중간에 날려먹고 최종 목적지 날려먹고. 여기 아까 그 뒤편인가 보다. 안마이봉 뒤편. 근데 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아, 뭐 이정표가 하나도 없냐. 여기로 가면 맞긴 할 텐데. 아, 정말. 여러분, 마이산은 그냥 안마이봉만 찍고 가세요. 올라와서 저기 돌탑 구경하고 안마이봉 찍고 다시 돌아가서 끝! 깔끔하네. 역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정표도 없어. 안마이봉을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와서 올라가는 길. 어디론가는 통하겠죠? 그래도 오랜만에 초록초록한 숲으로 걸으니까 좋긴 하네. 이 파란 하늘과 초록 숲, 이 초록 색깔, 이 색상 조합을 얼마만에 보는 거지? 작년 여름? 아, 이게 이쁘다. 내 말이. 벚꽃은 좋았지만 눈을 때는 바람이 없고. 오늘의 점심 식당. 아, 메콜 오랜만이네. 성황당을 갔다가 비룡대 여기로 갔다가 저기 배도 부르고 이제 조금 짜증이 좀 풀렸어요. 아, 기분 좋아. 오이씨 아리나 한미상송 광대봉이 어디야? 나 그냥 여기 가면 된다니까. 한미상송 광대봉? 아니 설마 내가 지금 여기서 가는 거 표시해주기 위해서 여기
여기 있는 광개봉, 이건 교실인가요? 광개봉? 요금? 여기서 이 여기까지 구금장 비는데 송원단 다 버려버리고 바로 광대봉? 여기 이중평하다 이런 식이에요. 아 여기 이쁘다. 우리가 딱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길이야. 상어인가? 별로 안 가파르네. 그 마지막 암벽이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막 진짜 절벽같이 보이더니. 여기도 이름이 있네? 나봉암. 나봉암이고. 내가 비는 거야. 여기가 좋네, 조망이. 가봐야지, 응당. 응당, 응당. 아. 아 저기 있네? 200m만 가면 있으면 바로 보이는구나. 주차장은 800m면 200m 갔다 가야지. 근데 저 슬쩍 봤는데 바로 앞에서 보니까 뭐랄까 되게 현대식 건물이네요. 절이 아니야. 아니, 절은 절이겠지만 건물 자체가 완전 초현대식 메트로폴리탄 모던 그런 아키텍처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반드시 딱 하나는 들어주신다니까. 들어주시겠지. 들어주시게 돼 있어 무조건. 응. 들어주시는 거지. 이건 운명이지. 내가 오늘 여기로 온 것도 원래 계획대로 요 코스로 왔다면 나는 여기를 안 들르고 갔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오늘 원래 계획한 코스와 달리 반대쪽으로 올라갔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를 마지막에 들렀고 그랬기 때문에 운명이야.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좀 늦어서 벚꽃이고 진달래고 하나도 못 보고 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싹 다 보고 가네.